남들이 키우던 동물을 대충대충 키우며 구독자들에게 털리며 보낸 시간 2년. 그러다가 이번엔 제가 원하는 동물을 키워보고 싶어 데리고 온 팬더마우스에게 자연을 선물해주며 구독자들에게 또 털리며 보낸 시간 2년. 총 4년 동안 구독자들에게 털리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에 저는 제가 키우고 싶은 한 하나의 생물이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로 존재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드는 이 생태계 과연 어떤 놈이 살게 될까요? 아참, 제가 누군지 말씀을 안 드렸네. 저는 태어났더니 식물원 아들인 나는 식물원에 살고 있다입니다. 제가 이번 생에 식물원 속에 동물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저를 털면서 지식을 알려주실 구독자를 모집합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자주 보는 생물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들이 존재하기에 자연 속 생태계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제가 쥐를 키우면서 흙에다가 식물을 심고 그 속에 넣어주면 자연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키우면 녀석이 행복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녀석은 제가 없으면 언제든지 골로 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키우는 게 과연 녀석을 위한 길일까? 제가 키우고 싶은 단 하나의 생물이 있는데 제가 없어도 완벽하게 생존을 할 수 있는 사육장, 야생 그 자체인 게 결국 녀석들을 위한 방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생물에게 그 생물이 최상위 포식자로 존재하며 야생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계 그 자체를 선물하자고 결정. 그러기엔 우선 먹이사슬을 준비해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첫 생물은 바로 통가슴 개미. 개미는 동물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해서 먹고, 그 밖에도 항균 물질 등을 분비하면서 자기 영역을 깔끔하게 관리, 곰팡이랑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응애라는 생물 등 개똥 같은 것들의 대량 발생을 막아주며 잡충을 제거하고 생물들의 폭발적인 번식을 막아준다고 그냥 써져 있어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데려온 개미, 개미의 집은 위생 상태가 매우 안 좋았죠. 깔끔하긴 개뿔이 더러워서 그냥 다 골로 가게 생겼구만. 그래서 이 개미에게 우선 새로운 집을 지어줘야 하는데 그냥 대충 집을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이 집의 퀄리티 따위는 상관없어요. 이 새끼들 자연 속에서 살게 될 테니까. 그렇게 완성된 새 집과 개미의 헌집을 연결해주면 녀석들은 둘 중에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역시 일개미들은 약간이 아니라 많이 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뭐 여튼 당연히 누가 봐도 여기 살면 떼거지로 죽을 것 같으니 이 가슴만 뻘건 개미 새끼들은 이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이 조금 더 빠르고 새로운 집을 선택하기 쉽게 헌집을 건조하게 만들며 새 집은 촉촉하게, 헌집은 빛을 쏘아주고 새 집은 빛이 안 들고 어둡게 하며 녀석들은 더욱더 빠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여왕도 이렇게 띨빵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할 겁니다. 야, 이거 개미의 의견 따윈 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 가슴만 뻘건 개미 새끼들에게 선택지 따윈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키우고 싶은 생물의 먹이사슬 중 하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적곱지 않아 아니 가슴만 뻘건 개미 새끼들아. 그렇게 하루가 지나 통가슴 개미의 이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새 집이 녀석들의 본거지가 될 테고 헌집은 녀석들의 쓰레기통과 사냥터로 쓰이게 될 겁니다. 이제 준비도 끝이 났겠다. 바로 생태계에 녀석들을 투입하고 싶었지만 저 생태계는 곧 약육강식의 세계로 변할 예정. 그래서 저는 녀석들에게 한 가지 연습을 미리 시켜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냥. 녀석들은 이제 제가 주는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직접 먹이를 구해야 하기에 우선 사냥을 연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가르친다고 말을 듣고 고분고분 따라줄 지능도 없는 놈들이지만 뭐 안 시키는 것보단 좋겠죠. 그럼 녀석들의 생애 첫 사냥감은 도마뱀 밥으로 주는 귀뚜라미입니다. 작은 귀뚜라미 한 마리를 헌집에 넣어주니 본능적으로 녀석들은 바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아주 쉽게 사냥을 마무리했죠. 인생은 실전, 첫 사냥도 성공했으니 전 개미 새끼들을 바로 생태계에 넣어주자고 결정했습니다. 생태계 구석탱이에 밋밋한 이 공간, 이곳엔 녀석들의 새 집을 땅속에 심어주고 녀석들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도록 빵꾸를 하나 내주면 이 녀석들은 이제 생애 첫 자연을 맞이합니다. 통가슴 개미들은 바로 돌아다니며 정찰도 하고 자연을 즐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새끼들 은신처 밖으로 기어 나오질 않았죠. 빡대가 이 새끼들. 그렇게 홍가슴 개미들이 얼타고 있는 틈을 타 저는 두 번째 먹이사슬을 준비합니다. 바로 흰개미. 개미와 비슷하지만 흰개미들은 대표적으로 썩은 나무를 분해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특히 홍가슴 개미의 주된 먹이가 되기도 하면서 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도 즐겨 먹기도 하는 생물이죠. 그래서 이 흰개미 바로 생태계에 넣어주는데 그냥 땅에 이사시키면 벌건 새끼들이 흰 새끼들을 냅다 골로 보낼 게 뻔했기에 흰 새끼들은 나무에 그냥 던져놨습니다. 그럼 지 알아서 잘 살겠죠 뭐. 그렇게 생태계에 들어가는 순서가 비록 바뀌었지만 통가슴 개미와 흰개미 두 생물만 들어갔는데도 자세히 보면 벌써 사육장의 생물들의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육장에 생기기 시작하는 곰팡이, 이대로 방치하면 생태계 전체를 말아먹을 상황. 그래서 저는 곰팡이 처리를 잘하는 톡톡이도 넣어줬습니다. 톡톡이는 곰팡이를 잘 먹어치우는 특성이 있고 테라리움이나 비바리움을 할 때 꼭 들어가는 녀석들이지만 톡톡이가 너무 늘어나면 다른 생물들의 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끼들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톡톡이의 폭발적인 번식을 막을 또 다른 통제의 수단, 돌진에 톡톡이처럼 자기보다 작은 생물을 잘 먹으며 개미나 다른 커다란 곤충에 먹이가 되어주는 하위 포식자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죠.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 제가 방금 넣어줬었던 생물들의 똥오줌 처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물들의 똥오줌 먹으면서 사는 놈들, 쥐며느리, 공벌레를 이어서 넣어줬습니다. 이 새끼들은 생물들의 똥오줌을 먹으면서 분해자의 역할을 해주게 될 예정이며 얘 또한 최상위 포식자의 먹이가 될 운명이었죠. 제가 죽음을 안 다룬다고 했지만 먹히는 거랑 잘 살다가 골로 가는 거랑은 뭐 다르니까. 여튼 이제 슬슬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생물이지만 이
생태계에 들어가 그 녀석이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게 될 순간이 그렇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 생물들이 자리 잡길 기다리고 있을 무렵 생태계엔 또 다른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생물들이 곰팡이를 먹는 시간보다도 곰팡이가 늘고 있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점.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곰팡이를 제거하는 생물이 있는데도 곰팡이가 늘어난다? 그런 생물들의 개체수가 부족하다는 건데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넣은 녀석들의 사이클이 무너지니 곰팡이를 없앨 수 있는 약간 새로운 먹이사슬을 추가하자. 그렇게 저는 달팽이들을 데려왔죠. 달팽이는 사육장에 곰팡이를 없앨 수단이기도 하지만 생태계에 자라나는 버섯을 없앨 수단이기도 합니다. 버섯이 사실 제일 골아프거든요. 여튼 달팽이는 천적이 별로 없어 개체수가 늘어날 우려가 있지만 뭐 괜찮습니다. 차피 식물원에 널린 반딧불이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달팽이와 함께 또 데려온 모래기. 달팽이와 더불어 유일하게 썩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얘 또한 천적이 없는 편이라 개체수가 잘 늘어나 사육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잘 해줄 겁니다. 얘들은 늘어나도 괜찮아요. 왠지 이 녀석들 무료로 분양한다고 하면 데려갈 구독자들이 천지 빽가리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사육장의 하위 생태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곰팡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현저히 줄고 사육장도 뭔가 점점 원하는 대로 틀이 잡히고 있는 중이죠. 첫 생태계치고는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 식물은 여전히 골로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육장의 중간 단계에 생태계를 또 한 번 만들어준 뒤 여기에 정말 작고 귀여운데 어마무시한 최상위 포식자가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그 새끼를 이곳에서 키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겁나 조그마하고 귀여운 최상위 포식자 과연 어떤 놈일까요? 댓글로 가장 처음으로 맞추시는 분에게 온 가족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스근하이 때릴 수 있는 쿠폰 제가 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죽기 전에 식물원 속에 동물원을 만들고 싶은 남자 나는 식물원에 살고 있다였습니다. 양 식물은 나중에 아빠 보고 좀 봐달라고 해야겠어요. 나머지는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식물만 골로 가는지 거참 이유를 모르겠네.